KTX 노선이 꾸준히 확장되면서 이제 KTX는 전국적으로 운행하게 되는 열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은근히 수도권에서 KTX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 있는데 바로 인천광역시와 수원시입니다. 이두 지역에서는 아주 짧은 거리의 연결선을 놓아 기존 철도 노선을 활용하여 KTX를 보내는 인천발 그리고 수원발 KTX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노선은 어떤 노선인지 그리고 언제쯤 개통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TX가 운행하는 지역이 지금은 상당히 많아졌지만 서울 바로 옆에 인천광역시는 아직까지도 관내 기차가 운행하는 철도역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물론 몇년 전인 2014년 공항철도를 따라서 인천국제공항까지 KTX가 연장 운행함에 따라 검암역과 인천국제공항역에서 KTX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이 노선은 한강을 건너 서울역이나 용산역을 경유하는 노선이어서 노선 자체가 우회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암역 위치상 부평 등 인천 시내에서는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생각보다 이용객이 많지 않았고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이 노선은 KTX 광명역의 도심공항터미널과 공항버스가 운행하면서 2018년부터 사실상 운행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 KTX를 이용하려면 서울역이나 용산역 혹은 광명역으로 가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천발 KTX 사업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은 인천광역시 내에 별도의 KTX 선로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철도 노선인 수인선과 안산선을 이용한 다음 화성시 어촌역 부근에서 수인선과 경부고속선과의 연결 선로를 만들고 KTX 정차 예정역의 시설을 개량하여 KTX를 운행하도록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확정된 정차역은 수인선 송도역 그리고 안산선의 초지역과 수인선 어촌역으로 각각 인천광역시와 안산시 그리고 화성시에 속해 있습니다. 인천발 KTX 사업과 함께 그동안 KTX 기차역이 없던 인천광역시와 안산시에 KTX 정차역이 들어서며 화성시에는 동탄역 외에 또 하나의 고속열차 정차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선이 개통한다면 인천 송도역을 기준으로 부산역까지는 2시간 20분 정도, 목포역까지는 2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이나 목포를 출발한 송도행 KTX는 천안 아산역을 지나 화성시로 들어 서면 새로 놓이는 어촌 연결선을 통하여 수인선으로 합류하여 어촌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화성시에는 현재 동탄 신도시에 있는 동탄역에서 SRT 열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화성시의 규모가 워낙 넓다 보니 화성시의 서부 지역에서는 고속열차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촌역에 KTX가 정차하게 된다면 비봉, 남양, 봉담 등 화성 서부 지역에서 고속열차를 이용하기가 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역은 수인선 협계열차의 구간을 복선 전철로 다시 운행하게 된 곳으로 복선 전철 어촌역은 작년에 개통하여 현재 수인 분당선 전철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역의 대합실은 인천발 KTX 운행에 따른 역사 확장 공간도 미리 설계해둔 상태였습니다. 어촌역을 지난 다음은 현재 수인 분당선 전철이 운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안산선과 합류하여 안산시의 초지역에 KTX가 정차하게 됩니다. 초지역은 4호선, 수인 분당선뿐만 아니라 서해선 전철도 정차하는 역입니다. KTX가 정차함에 따라 초지역 역시 역사 확장 등 개량 공사가 현재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가 완료된다면 초지역의 모습 역시 크게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초지역을 지난 다음은 역시 수인분당선이 운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소래철교를 건너 인천광역시로 접어들어 송도역에 정차하게 되며 이 역이 인천발 KTX의 시 종착역이 됩니다. 오늘날 송도하면 송도국제도시가 먼저 떠오르지만 이 역은 송도국제도시에 있지 않습니다. 이 역은 1937년부터 1994년까지 있었던 수인선 협계열차 송도역이 있던 자리 옆에 수인선 복선전철 역사가 새로 들어섬에 따라 옛 협계열차의 기차역이었던 송도역의 이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후 송도 앞바다를 메워 조성한 신도시의 이름이 송도국제도시가 되면서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역은 서로 같은 곳에 있지 않게 된 것입니다. 송도라는 지명 자체가 일제의 잔재라는 점, 그리고 송도국제도시와 헷갈린다는 점 때문에 오래전부터 역명 변경의 움직임도 있었는데 이 역이 인천발 KTX의 시 종착역이 되어 역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면 이 역을 둘러싼 명칭 변경 요구도 다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인천에서 부산, 목포 방면의 KTX 외에도 인천광역시는 강릉 방면의 KTX도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판교역과 여주역만을 운행하고 있는 경강선은 추후 동서로 추가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여주역과 서원주역을 잇는 여주원주선이 지어져 서원주역에서 강릉 방향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서쪽으로는 광명역을 지나 수인선 월곶역까지 이어지는 월곶 판교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월곶역에서는 수인선과 이어짐으로 현재 수인분당선이 운행하는 경로를 따라서 강릉에서 인천광역시 송도역까지 KTX를 운행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모두 완공된다면 송도역에서부터 강릉역까지를 KTX 이음 열차가 운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판교역과 여주역만을 운행하고 있는 경강선 전철은 서쪽으로 더 연장하여 연수역까지 운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인천광역시에서는 부산, 목포, 강릉 등 KTX를 이용하여 갈 수 있는 행선지가 굉장히 다양해집니다. 한편 이렇게 수인선 선로를 따라서 KTX가 운행함에 따라 추가 정차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KTX를 송도역이 아닌 더 연장하여 인천역까지 운행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인천 논현역에도 KTX를 정차하자는 의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발 KTX와 함께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원발 KTX가 있습니다. 현재 수원역에서는 KTX가 운행 중이기는 하지만 기존선 구간이기 때문에 대전역까지는 ITX 새마을이나 무궁화호가 운행하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따라 운행한 다음 대전역부터 부산역까지 고속선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원역을 경유하는 KTX는 대전역까지는 고속으로 열차를 운행할 수 없어 대전역까지는 ITX 새마을 등 기존 열차와 소요시간이 큰 차이가 없는 상태입니다. 또 수원역에서는 광주나 목포 방면으로는 KTX가 운행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평택지제역과 서정리역을 잇는 연결선을 만드는 사업이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 모두 완공된다면 수원역에서 출발한 KTX는 서정리역까지는 기존 경부선 선로를 운행한 다음 새로 놓이는 연결선을 따라 평택지제역으로 들어가게 되며, 평택지제역부터는 고속선을 따라서 KTX가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선을 경유하는 구간이 줄어 소요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수원역에서 부산역까지는 2시간 10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수원역에서 광주 송정, 목포역 방면으로도 KTX 운행이 가능해져 목포역까지도 2시간대의 운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수원역에서 KTX 열차 운행 횟수도 크게 늘어날 예정입니다. 이렇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인천 그리고 수원발 KTX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인천 송도역에서 부산, 목포 방향의 인천발 KTX와 수원발 KTX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으로 2024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월곶 판교선과 여주 원주선의 경우는 각각 2025년과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모두 개통한다면 인천과 수원 지역에서 KTX를 이용하여 각 지역을 조금 더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